안녕하십니까. 매틀랩 엑스포에서 고정익 UAV의 경로 추종 비행 시뮬레이션 데모를 소개할 네스웍스 코리아 한재훈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시연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로를 지정하면 경로대로 비행을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 그래프의 빨간색 선은 도달해야 하는 좌표 지령이며, 파란색 선은 현재 항공기의 좌표입니다. 지령대로 비행을 잘 하고 있는지 그래프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모델의 구조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가장 먼저 비행해야 하는 경로를 보내주는 부분이 있고, 여기 레퍼런스 경로를 비행할 수 있는 지령을 연산하는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플랜트 모델에서 비행 지령대로 비행을 수행하고, 이 부분에서 아까 보신 것과 같은 비행의 결과를 애니메이션으로 가시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파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를 보내주는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전에 매트랩 변수로 웨이포인트의 좌표를 설정하면 이 좌표로 만든 어레이와 목표 에어스피드를 출력합니다. 뒷부분의 제어기와 플랜트 모델은 로컬 좌표계와 LLA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좌표 변환은 에어로스페이스 블록셋의 좌표 변환 블록을 통해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어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작업은 이 왼쪽의 논문의 내용을 구현한 로우 센서 데이터로부터 제어에 필요한 좌표와 속도를 추출하는 내비게이션 필터입니다. 두 번째 작업은 오른쪽 논문의 내용을 구현한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 목표 경로를 추종하기 위한 phi 앵글과 높이 지령을 연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너룹 오토파일럿에서는 phi와 높이 지령을 추종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의 지령을 연산합니다. 제어기로부터 액추에이터 지령이 오면 플랜트 모델에서는 이를 통해 비행을 수행합니다. 액추에이터 모델에서 지령에 대한 지연이 구현돼서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힘과 모먼트가 연산이 되고, 이를 통해 거동이 연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힘과 모먼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바람 프레임에서의 힘과 모먼트가 계산된 후, 힘과 모먼트를 바디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윈드 프레임에서 힘과 모먼트를 계산할 때는 공기 저항 계수를 구한 후 공기 저항을 계산하는 수식에 대입해서 힘과 모먼트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 프레임에서는 추진 장치에 의한 추진력을 더해서 최종 힘과 모먼트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반영시키기 위해 바람 벡터를 입력을 받게 되는데, 에어로스페이스 블록셋에서 제공하는 환경 모델을 사용하여 현실적인 바람 벡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정밀도 고정익 UAV의 경로 추종 비행 시뮬레이션 데모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